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내가 네 아빠야. 스쳐 지나간 건가? 많이 받는 이유가 겐볼케일과 가면 갈수록 경험치 차이가 존나 벌어져요. 사실 겐볼케일은 몰이사냥을 많이 했고 디케릭은 몰이사냥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저랑 빅궁무스 캐릭을 같이 하는 형님들한테 그 동생한테 말씀드렸어요. 몰이사냥을 하든 안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몰이사냥을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나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형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존나 이런 게 기간제면 기간이 없어지기 전까지 써야 돼요. 이거는 기간제에서 NC에 주는 것들은 인벤에 없어져야 된다고. 이게 빠빠야 이게 새벽 5시 안에 없어져야 된다고. 아예 연계가 돼야 된다. 연계가. 이런 게 나는 존나게 싫어요. 캐릭터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는 거야. 좀 적당히 좀 해라. 어? 빠빠 앞으로 개운 뒤 금지시키겠습니다. 야 빠빠야 너는 내 오도화가 떨어지기 전까지 개운 뒤를 했다. 캐릭터까지 내려놓으면 돼. 알았어? 너는 그냥 캐릭터와 함께 같이 사라져. 개운디랑 같이 영원히 스타비지로 남아.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 입으로 예전에 형님 앞으로는 개운디를 하지 않고 캐릭터 랩업에 텔사냥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말했던 빠빠가 정확히 두세 시간 뒤에 개운디를 하고 있답니다. 도구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개운디를 하니까 가서 나도 한판 해야 되겠다 강겨.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라고. 야 오천이 형! 형 이거 랩업 하는 거 봐봐. 지금 이게 이만큼 남아있어. 빵이 빠빠이 개새끼야. 네가 잘해야지 내가 욕을 안 먹는다고 임마. 밥하고 끝나면 나한테 화풀 안 할 것 같아? 어? 네가 잘해야 돼. 욕을 안 먹는다고 개새끼야. 우천씨 제로투 가능하십니까? 해. 야 너 아니 제로투라고. 아 제로투? 아우 좀 멀린다. 앉아. 자 형 먹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지. 빵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지. 좋아하지? 이게 인벤에 있어. 유통기한이 씨발 4시간 39분밖에 안 남았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형도 어차피 지금 수사미코 캐릭터 하잖아. 그럼 수사미코 캐릭터 몇 개 남았어? 없지. 없지? 안 샀어. 안 샀다고? 아 이거 인지도 올랐어. 인지도 올랐다고? 야 오빠 형이 어? 살려줬다 개새끼야. 그럴 수도 있네. 야 빠빠야 그나마 네가 낫다. 이번 주에 돈 들어갈 일이 좀 있거든. 뭔 돈? 핸드폰비랑. 핸드폰비가 얼만데? 어? 100만원. 100만원에. 어 그리고 친구한테 조금씩 빌린 돈이 좀 돼. 그리고 진숙이 아니 명수. 명수 그다음에, 어 수진이 아니 수자 명수 그다음에 어 승엽이. 승엽이 그리고 국이. 국이 그리고 주혁 여기 뭐야 종혁이. 어 그 종현이 이렇게 다섯 명 있는데. 잠깐만 다시 말해봐. 처음부터 누구 누구라고? 명수. 명수 그리고 친구 형이 친구 형이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당황할 때는 좀 그럴 수는 있어. 아유, 다시 잘 기억해봐. 명수, 명수 승엽이. 승엽이 국이. 국이 그 종현이. 종현이 종혁이. 종혁이 어디 친구야? 언제 만났지? 아 여기는 고등학교 셔터 친구들. 고등학교 때? 어,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조금씩 빌린 돈이 있어. 10만원씩 50만원 필요한데. 150이네 일단 핸드폰 요금은 내일 일단은 내일 입금해주면 돼. 아니 자동차 빠져나가니까. 아니 자동 이체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 핸드폰 요금은 그 아가씨랑 통화를 한 다음에 아가씨가 그 요금이 왔다고 하면 제가 드릴 거고요. 아, 그 입금해주면 자동차 빠져나가는 거. 아니 물어봐야지. 번거롭게. 아니 번거로도 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종현이 형한테 전화를 해볼게. 종현이 형한테 얼마 빌렸어? 10만원. 10만원. 명수 형한테는? 10만원. 부기 형한테는? 10만원.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밑에서 내리니까 잘 생각 안 나서 그래. 명수. 명수. 부기. 승엽이. 종현이. 종혁이.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밑, 뒤에서 이제 나오니까 잘 안 나온다. 아, 명,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너 거꾸로부터 얘기하니까 내려가기 힘들다. 근데 얼굴은 왜 빨개져? 아이고 브러쉬 달라요. 진짜 그 통화 시켜드릴게 내일. 내일 하면 또 시청자한테 어? 전화가 왔네요. 출근 전화해서 받아. 와 그 얘기야? 어 방송인이라고? 아야야 받으라고 빨리. 아, 바꿔와. 어 여보세요?
바로 두혁이 형한테 전화오로 클라스. 예. 야, 뒤져. 자, 거짓말 치다가 걸리면. 야, 두혁이 형한테 내가 딱 말할게요. 어? 현실상에 존재하는 인물인지, 전주 사람이 맞는지, 그, 이런 부분 확인할 겁니다. 아니, 어디서 감으려고 하더라. 적당히 감아야지, 어? 보스나, 보스나 블루그한테는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침이 아니고요. 솔직히 넣었다 뺐어요, 한 번. 예. 내 거 밑에. 뭘 넣었다 뺐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방금 드립으로 장난이겠지 형들? 장난이겠지? 제가 삼수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진짜로요 내 모든 걸 다 걸고 커피에서 화장품 냄새 맨 처음에 꽃향기 같은 게 난다고 했고 그 다음번에 화장품 냄새 같은 게 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삼수가 나갔다 왔어요. 이상하다 삼수야? 커피 맛이 좀 다른 것 같다? 화장품 향이랑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보스나, 보스나 블루그한테는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침이 아니고요. 솔직히 넣었다 뺐어요 한 번. 예, 내 거 밑에. 근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진짜면 진짜 미친놈이고요. 내가 그때 기분 탓으로 해서 꽃향기가 났던 거고 기분 탓으로 해서 화장품 맛이 난다고 말했던 거지. 아, 내가 왜 지금 우천이 형을 못 부르냐면 이게 혹시나 진실로 된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우천이 형을 팰 것 같아요. 내가 말했잖아 저 짱 출신이라고요. 진심으로 팰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진실이라면 우천이 형은 나락입니다. 자 진짜 적당히 하세요 진짜로 크썸이요. 에? 이런 멘트 하지 말라고. 오빠 오늘 커피 한잔 하고 싶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더러우니까. 아니 뭔 놈의 애기 생각해서 담배를 적당히 피래. 자 형들 어그로 존나 좋아하는지 알겠는데 형들이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적당히 해. 재미없어 진짜로. 내가 네 아빠야. 이제 보니까 좀 배가 좀 나온 것 같긴 하고요. 흔들리는 고추석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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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내가 네 아빠야. 흔들리는 출근 버스에 내 몸을 맡겼지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했던 건 아냐. 무얼 원했는지 모르는 채 여기까지 왔어.